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엔 체험 활동으로 스크래치 페이퍼에 고흐의 작품을 그려볼 거예요. 오르세 미술관엔 인상주의 화가들의 작품이 많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무척 인기 있는 화가 중 한 분이 바로 고흐랍니다.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고흐의 작품을 참 좋아해요. 고흐는 네덜란드에서 태어났어요. 목사인 아버지의 뜻에 따라 한때는 목사가 되려고 하기도 했답니다. 고흐가 네덜란드 시절에 그린 그림들은 어두운 색채로 그려진 것들이 많아요. 감자 먹는 사람들이란 작품이 대표적이죠. 고흐가 프랑스의 파리로 온 이후론 밝은 색의 그림들이 등장합니다. 타는 듯 강렬한 색을 바라는 해바라기라는 작품은 여러분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프랑스 남부지역 아를르에서 고갱과의 공동생활 중 병의 발작에 의해서 자기의 왼쪽 귀를 자르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죠. 지금은 온 세계가 그의 작품을 높이 평가하지만 그의 정열적인 작품이 생전에는 끝내 인정받지 못해요. 그의 작품은 네덜란드에 가장 많이 있는데요. 40점에 가까운 자화상, 그리고 빈센트의 밤, 별이 빛나는 밤, 밤의 카페 등이 유명합니다. 이번 시간엔 고흐의 유명한 작품 중 별이 빛나는 밤을 그려볼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고흐를 생각하며 우리 한번 그려봐요. 스크래치 페이퍼로 여러분만의 작품을 만들어 볼 거예요. 바로 이것이죠. 함께 들어있는 나무 막대로 이 스크래치 페이퍼를 긁어서 작품을 완성해 볼 거예요. 활동 전에 책상에 종이나 비닐을 먼저 깔아두면 스크래치 페이퍼 작업을 깔끔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림을 긁다 보면 검정 부스러기가 나오거든요. 하얀 선이 그려져 있죠. 이 선 사이사이 긁어내 볼 거예요. 긁어내 보면 예쁜 색이 드러난답니다. 이렇게 보이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도 한번 긁어보겠습니다. 여러분만의 작품이죠? 똑같이 하실 필요 없고요. 여러분이 하고 싶으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예쁜 색이 나오죠. 아, 그리고 참, 선생님은 여기 어비에 선생님 이름을 적어볼 거예요. 이름을 적었어요. 주영미 이렇게 적었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적어보세요. 작품의 이름을 남겨보는 거죠. 재밌죠?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이란 작품은 두 개가 있어요. 아르레 별이 빛나는 밤, 그리고 별이 빛나는 밤에 라는 두 작품인데요. 모두 한밤중에 별이 보이는 풍경을 그린 작품이죠. 이름은 비슷하지만 그림 속 느낌은 전혀 다르답니다. 지금 여러분이 스크래치 페이퍼에 그려내고 있는 그림은 두 작품 중 어떤 작품과 많이 닮아 있을까요? 검정색 찌꺼기들이 많이 나왔죠. 이 찌꺼기들을 물 휴지를 이용해서 살짝 찍어내보세요. 이렇게 많이 묻어나온답니다. 물 휴지나
휴지로 긁혀져 나온 검정 부스러기들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이제 완성!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만드셨죠? 그럼 이 멋진 그림에 테두리를 둘러줄 거예요. 여러분의 작품을 멋진 액자 속에 넣어보는 거죠. 이제 하얀 종이를 여러분이 만든 작품 아래 두시고요. 그림을 예쁘게 잘 앉혀주세요. 이 부분들은 하나씩 떼어서 사용할 건데요. 잘 떼어졌죠? 이렇게 가로로 놓고 그리고 세로로 놓겠습니다. 여기 붙일 건데 따구를 이용해서 붙이시고 이 그림의 틀에 맞춰서 붙여주시면 됩니다.